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인문 기반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한 간단한 어플 제작 강의를 맡은 미디어학과 유상입니다. 강의 내용은 안드로이드 소개 및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간단한 어플 제작입니다. 준비할 것은 윈도우가 깔려있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장치를 위한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자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선언되어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는 어파치 라이선스 2.0입니다. 또한 개발자나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요. 스마트폰에는 한정된 운영체제가 아니고 이익성이 우월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67.5%가 전 세계 62.5%가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다운로드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위에 다운로드에 실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 계정을 한글로 아닌 영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글로 하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고요. 파일 열기 눌러주십니다. 네, 넥스트 눌러주시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그러면 실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이 앱에 이제 저희가 앱을 구성할 때그 화면에 나타나기 위한 스마트폰 또한 필요한데 이 스마트폰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위한 구성 요소들이 다운로드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완료됐고요. 피니시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설치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New Project가 아닌 액션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SDK 메이저를 눌러주십니다. 여기서 SDK 툴스 눌러주시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Next 하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다운로드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피니시 해주시고 적용, 오케이 하면 이제 뉴 프로젝트하여 앱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에 들어가시고 저희는 빈 액티비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빈 액티비티를 눌러주십니다. 그 네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아주 포스로 하겠습니다. 사용한 언어는 자바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단말기도 이제 설치해야 하므로 단말기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버튼이 코끼리 옆에 있는 걸 눌러주시고, Create. 저희는 기본적인 픽셀2로 사용하겠습니다. Next 해주시고, RL 다운로드 받습니다.
R도 다운로드 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네, 단말기가 다운로드 완료됐고요. 네, 단말기를 실행했습니다. Next 누르시고 Finish 누르시면 단말기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액션을 통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가 생성됐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지금 로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로딩이 완료됐으므로 간단하게 액티비티 메인과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는 앱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담당하는 요소고, 액티비티 메인은 스마트폰에 보이는 화면을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는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화면은 이 흰색 화면은 실제 스마트폰에 보이는 화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청색 화면, 이 청사진화라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화면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레이아웃의 겹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겹쳐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에 보이는 것은 버튼만 보이지만, 청사진을 보면, 헬로 월드라는 게 가려져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겹침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작 어플입니다. 버튼 눌러 이미지 전환하기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처음 레이아웃인 Constraint Layout이 아닌 Linear Layout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할 때는 Constraint Layout은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한쪽 방향으로 차례대로 뷰를 철거하며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미지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드롭이라는 폴더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PC에 들어가셔가지고 C드라이브 사용자 안드로이드 아드포스 apsrc main res 드롭을 있죠? 여기다 준비한 이미지를 두개 넣어줍니다. 넣어줬고요. 이제 그러면 실적으로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constraint layout이 아닌 linear layout을 사용하기 때문에 convert view를 통해서 linear layout으로 변경해줍니다. 잘 변경됐고요. 리니어 레이어 안에 버튼을 한개 넣어줍니다.
이제 워랩으로 구성한대요. 워랩은 포함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크기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랩 말고 매치도 있는데, 매치는 부모의 뷰를 차지하는 여유 공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버튼을 만들 때는 워랩을 사용하고요. 저희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방향이 수평으로 이루어졌지만, 아까 앱을 보시면 순차적 수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방향을 수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방향을 수직으로 바꿔주고요. 각각 버튼마다 아이디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버튼 1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가운데 있어야 되므로 레이아웃의 그래비티를 센터로 주시고요. 안드로이드 텍스트 또한 클릭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온클릭이라는 게 있는데, 온클릭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이 소순값에 있는 함수를 읽어오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수의 이름을 onClick1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버튼의 구성 요소는 끝났고요. 이제 이미지 뷰를 구성할 때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보시면 아까 한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뷰의 중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넣어줍니다. 이때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도 이미지 뷰 1으로 설정하고요. 안드로이드 이제 처음 거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인비지블로 하고 안드로이드 이제 이미지를 처음에는 블로우기 때문에 처음에 불러올 이미지가 순식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언을 안 보이도록 우선 설정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끝났고, 또한 똑같이 이미지 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미지 뷰의 아이디를 바꿔주고, 얘는 보이게 해주고, 순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앱의 구성 요소들을 다 구현했고, 이제 버튼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액티비티 메인에 구성된 이제 아이디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로 이미지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뷰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 때 받아와야 되므로 아이디 값을 받아옵니다. 이미지 2 또한 아이디 값을 받아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함수가 public void onClick. 즉, 클릭했을 때 함수인데 어디에 보여줄 거냐? 뷰에 보여줍니다. 뷰에 보여줄 건데, 처음에 춘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라이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int cnt0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if cnt가 0이면 이미지 뷰의 1에 보이는 거는 보이게 설정하고요. 아까 invisible니까 여기 visible로 보이고 이미지 뷰에 있던 거는 안 보이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t1로 바꿔주고 만약에 cnt1이면 그대로 이미지 뷰 1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 1은 안 보이고 이미지 2는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CNT는 0으로 바꿔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문의 춘식이 나오고 클릭하면 라이언, 클릭하면 라이언. 네,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성할 것은 버튼 3개 추가하고 이미지가 위쪽이면 위쪽, 버튼이 가운데면 가운데, 아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눌러 이미지 이동하기 어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그 버튼이 총 3개니까 총 3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선형적으로 추가했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TV, 리니얼,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에 추가하기 때문에 센터로 해주십니다. 이제 리니어 레이어 안에 버튼을 넣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가 위쪽이었고, 두 번째 버튼이 가운데였죠? 가운데고, 함수는 두 번째 불러오고, 버튼 아이디도 2로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좁으니까, 이 공간의 폭을 좀 여유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말진이고요. 그 왼쪽에 말진은 CTP만큼 떨어뜨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왼쪽을 CTP로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튼에서 버튼을 추가하고, 잠시만요. 시피티 추가해주고요. 여기도 시피티 떨어뜨리고 하겠습니다. 적절히 떨어졌고요. 얘는 버튼 3로 하고, 얘는 버튼 3로 합니다. 이제 이미지 뷰가 각각 위쪽, 가운데, 아래쪽이니까 이미지 뷰가 총 3개가 필요한데, 이미지 뷰가 이제 이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수정합니다. 각각의 높이를 150dp로 하고요. 얘도 150dp. 또한 이미지 뷰 1개 더 필요하므로, 얘도 150dp로 하겠습니다. 주박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1, 2, 3니까 얘는 3고요. 이제 아까는 이 코드에서 이미지를 불러왔지만, 이제는 자바 소스 코드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했으면 앱의 구성 요소는 다 완료됐고요. 이제 자바 소스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미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뷰의 객체를 또 만들어주고, 뷰3의 아이디 값을 받아옵니다. 이 뷰3를 받아오고, 처음에 위쪽에 보여질 것 때문에, 위쪽에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뷰의 위쪽을 보이게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set 이미지 리소스라는 함수고요. 이 안에 이제 드랩을에 있는 춘식이를 넣어서 이미지 뷰에 원해 보여줍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버튼은 3개 있기 때문에 3개 생성해 주고요. 그러면 2개, 3개고, 그러면 원이 클릭됐던 위쪽이기 때문에 이미지 뷰 원의 리소스, set 이미지 리소스가 r.drape.춘식이를 가져오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안 보이게 설정하면 0으로 설정하고, 얘도 똑같이 안 보이게 설정하니까 0으로 줍니다. 그 화면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invalidate를 사용합니다. 얘도 똑같이 사용하고요. 얘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나머지도 이제 2는 가운데에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 뷰 2가 보이도록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0으로 바꿔주고, 얘도 똑같이 이제 3니까 얘는 0, 얘는 r.drable.춘식으로 합니다. 드롭을 이제 드롭 r.drable 춘식을 주고요.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눌러주고요. 네, 처음에 이쪽에 보이고 가운데는 가운데.
잠시만요.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이름을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눌러주시고 가운데면 위쪽, 위쪽은 위쪽, 가운데, 가운데, 아래쪽, 아래쪽,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어플 제작을 통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웠습니다.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